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TLB, JNTC, 파이오링크, 넥스트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LB입니다. 24년 성장 모멘텀이 가장 명확한 기판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로 스마트폰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에서 또 큰 돋보일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데요. AI 기능이 강화된다면 PC와 서버에서는 DRAM과 NAND의 채용량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모듈 PCB 기판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는데요. 동사의 메모리 기판은 모두 PC와 서버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DDR5와 서버 SSD 기판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메모리 업황 개선과 맞물릴 AI 시대의 기판 모듈 스펙 상향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로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업황의 반등입니다. 24년에는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수요 둔화와 고객사의 추가 감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메모리 업황 반등이 명확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TLB의 메모리 매출 비중 99%가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DDR5 비중인데요. 지금 현재 DDR5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이죠. 작년에는 특정 고객사만 DDR5 기판 주문을 늘렸는데 올해는 또 다른 고객사가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동사의 DDR5 비중은 최근 더욱더 늘어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2분기에 36%, 3분기엔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DR5 기판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DDR5에 대한 비중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 전반적인 스펙의 변화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DDR5의 비하홀 공법이 적용된 기판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요. DDR4 마지막 쪽에 동사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던 이 프리미엄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판의 업그레이드는 곧 ASP 단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Q와 P가 동시에 상승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객사의 SSD 증산의 수혜가 될 수 있는데 공급 단가가 높은 제품군은 SSD 모듈 기판인데요. SSD 비중은 22년 49%에서 23년 44%까지 하락을 했는데 아마 올해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실적 나오면서 저는 계단식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JNTC입니다. 4분기 예상 매출액은 1,130억, 영업이익은 96억,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됩니다. 매출은 이제 10월에서 11월 중화권 고객사양 물량 중에 반품 물량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공장의 업황 부진에 따라서 가동률 저하로 조업, 손실이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당초 예상 대비 낮은 수익률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수율하고 가동률이 상승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되면서 1, 2공장의 내용 연수 종료로 아마 올해 1분기부터는 빠른 이익률 회복세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4분기는 뒤로 하고 올해의 어떤 성장 방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입니다. 중화권 고객사양 물량이 여전히 견조하고요. 작년 연말에 출시된 신모델의 경우에 조기 사전 예약 매진이 되었고 견조한 판매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4개에서 5개 모델 시리즈가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모델이 누적될수록 매출 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내내 아마 이쪽 부분에서의 성장 견인이 예상이 되고요. 주요 고객사 외에 다른 고객사양으로도 매출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조업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포트폴리오 확대인데요. 올해부터 IT용 커버글라스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업체와 협업해서 향후 시장 침투력 확대 가능성을 보유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사가 양산하는 차량용 커버글라스는 현대 시중에 탑재되는 커버글라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기술적 레퍼런스가 필요한 분야이고요. 이러한 기술적 레퍼런스를 보유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차량 업체들이 좀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수주에 추가적인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가공 기술과 글로벌 협력사의 코팅 기술 시너지로 스마트워치 쪽에서도 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워치의 커버글라스 소재 변화 추세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력사와 고객사 사업 확장 가능성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실적 우려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회복세가 기대보다는 더디지만 현재 파이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성장이 22년 2600만 대, 23년 3600만 대로 꾸준히 수요가 확대됐고요. 올해도 더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은 오히려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오링크입니다. 어제 이제 리포트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요. 동사는 데이터 센터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15년에는 보안 관제, 18년에는 보안 컨설팅으로 사업 영역 확대하면서 기존 네트워크 제품 위주에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에 따라서 동사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 수요가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챗GPT나 바드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에 등장을 했고 디지털 전환 으로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확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4% 수준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을 정도로 국내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상당히 견조한데요. 동사의 주력 제품인 ADC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 안정성 등을 향상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 솔루션의 핵심 제품은 지난해 재고 이슈 다소 주춤했던 보안 스위치 출은 올해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성장을 좀 기록할 것 같습니다. 원격 장치 설치부터 오류 분석까지 가능한 클라우드 스위치 쪽에서 인건비 감소 효과와 관리 편의성이 높아서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 상당히 좀 반응이 긍정적이고요. 올해 보안 스위치나 이쪽에서는 해외 수출이 110억 정도로 전체 매출의 14%까지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리데이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주요 제품의 조체수기 도래가 되고 해외 수출 본격화가 됨에 따라서 재차 양호한 실적 성장세를 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퍼 5배 수준이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순연금이 340억이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8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시총의 한 40%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보고 있고 현재 업황도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까지 만약에 이제 점유율이 올라간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